생명보험 업계가 올해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내고 헬스케어와 시니어케어 분야에서 새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. 정인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오늘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혁신 촉진, 새로운 시장 개척,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경영 여건 개선 지원 등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. 정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지속 건의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 혁신할 계획입니다.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헬스케어, 시니어케어 제공을 추진합니다. 아울러 새로운 디지털 사업 모델인 종합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. 정 회장은 올해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촉진해 경영 환경 변화를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